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제가 코인이 매그너스 코인이 246개가 있는데요. 벨트가 이제 100개당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드 매그너스를 17번을 잡게 되면 6개씩 모아서 만드는 것인데요.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기 위해서는 그림자 상단을 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판테온으로 가야 되겠지요. 아, 좋습니다. 들어가서. 자, 저희가 가야 되는 맵은 어디입니까? 엘리시움을 들어가서 여기 암시장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먼 길이군요. 야, 기동성이 느리면은 되게 답답하겠어요. 그나마 더블 점프라서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데도. 역시 가는 건 텔레포트가 짱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아, 이제 도착했네요. 자, 여긴데요. 여기서 이제 그림자 상점지기를 이용해서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쓸게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는 쪽으로 가야 될것 같고, 이제 그림자 상단 코인하고 매그너스 코인이잖아. 그림자 상단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앤티크 글러브를 사서 팔 수가 있지요. 자, 일단은 뽑아서 팔 만한 걸좀 찾아볼까요? 앤티크 얼마냐, 근데? 글러브 파는 게 없나 보네? 부르는 게 갑시다. 야, 씨. 제가 검색을. 루트 글러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300만 원 정도 하네요. 괜찮다. 300만 원 정도면. 그죠? 코인 어차피 쓸 데도 없는데 하나당 300만 원이면 괜찮네요. 일단은 저희가 뽑아야 될 물품을 한번 찾아보죠. 타일런트. 장신구, 벨트. 벨트의 가격을 한번 볼까? 자, 전사계 1억 5천이고, 법사계 2억 정도. 이거 뭐냐? 왜 이렇게 싸냐? 노작으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네요. 리카온, 헤르메스, 알테오. 아, 다 비슷하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리카온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고, 혹시 신발이 더 비쌀 수도 있을까? 타일런트. 신발이 1억 7천 정도. 리카온이 더 비싸네요. 이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판매량을 좀 보자. 아, 노작 신발 잘안 팔리는데? 신발이 잘안 팔려요. 아, 팔리네. 2억 3천씩 팔리네. 야, 신발 괜찮네요. 신발 괜찮은 것 같아. 오히려 더 싸잖아, 신발이. 헤르메스는. 간간이 팔리네요. 나쁘지 않은데? 헤르메스, 히아데스, 알테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벨트보다. 그죠? 괜찮죠? 상점지기를 이용해서 80개씩 들어가니까 3개 살수 있는데, 신발 괜찮다. 아, 70개씩이구나. 훨씬 좋네. 가격도 더 비싼데 말이지. 3개나 뽑을 수 있고. 벨트였으면 2개밖에 못 뽑았는데. 그렇다면은, 리카온이 하나.
리카오니 2개, 알티어나 갈까? 잘안 팔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싸고 금액이 또 괜찮고. 알테어 가도 되나? 알테어 좀 불안한 것 같던데? 알테어 부츠. 잘안 팔리긴 잘안 팔리네. 가격이 문제겠구나. 2억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알테어 부츠 하나 갈까? 이렇게? 추억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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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를 뽑아보고요. 자, 다음 캐릭터는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벨트 뽑을까? 너무 신발만 뽑는 거 그러니까는. 자, 나머지 캐릭터는 준비해 놨는데, 170개. K로 리카온이죠. 리카온 하나. 아예 없네요. 그리고 170개니까 하나 뽑자. 알티어 두개 가기 좀 그렇지 않나? 이번 거 추음 나쁘지 않네요. 해적 덱이긴 한데 이 정도면 잘 팔리겠어요. 마지막 은홀까지 마지막입니다. 리카온이나 그냥 뽑을까? 역시 타일은 도적 아니겠습니까? 웬만하면은 다 비슷하긴 하던데. 뭐 뽑아볼까?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전사권 안될것 같고. 법사권 하나 뽑을까? 분산해서. 헤르메스? 422 마력 3. 나쁘지 않네요. 경매장 자리가 없어서 2억. 올리는 영상까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자리 날때 팔아보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